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그 사람의 유승민입니다. 아, 그 사람은 우리가 꼭 만나고 싶은 그분을 모셔서 속 깊은 인생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오늘 만나실 주인공 어떤 분이신지 궁금하시죠? 이분은 너무너무 친근하십니다. 아, 이분은 그 국민 엄마라는 수식어가 꼭 맞는 분이신데 이분이 말씀하시는 내용 들어보면은 우리 엄마 얘기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친구 엄마 얘기를 하시는 건지 그 정도로 친근감이 넘치는, 그리고 60년대 데뷔 이후부터 지금까지 쭉 사랑을 받고 계시는 국민 대배우 선우용녀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우용녀입니다. 제가 국민 대배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유, 대 붙이지 말아요. 대는 노인네들한테 붙이는 것 같아서. 네. 그냥 영. 네. 국민 영 배우. 예. 네, 네. 이렇게 화면에서 보다 직접 만날 뵈니까 네. 너무너무 반갑고. 정말이에요. 저희 프로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저도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네. 제가 아까 60년 데뷔 이후 지금까지 쭉 연기 활동을 해 오시고 계시잖아요. 네, 네, 네. 그만큼 팬들이 많으실 것 같으니까 네. 오늘 기왕 저희 아, 그 사람 나오셨으니까 네. 지금도 영원한 팬들 많으세요. 그 그럼요. 팬들을 위해서 우리 인사 좀 부탁 좀 드릴게요. 네, 정말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이렇게 연기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는데 감사하다는 인사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정말 이 프로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 게 여러분들한테 정말 여러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여태까지 와 있다는 거 감사함을 드리고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같이 내가 녹화를 했던 피디라든지 또 작가라든지 또 그 스텝 여러분들 또 같이 동료들 이렇게 같이 이렇게 일을 왔잖아요. 근데 한 번도 감사하다는 말을 못했어요. 근데 저한테 이런 아, 그 사람에서 감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수고가 많으셨고요. 늘 건강하시면서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저도 뭐 아그 사람 프로를 하고 있지만은 네. 저희 프로를 위해서 항상 무시냐면 뭐 열심히 하고 계시는 우리 스텝 감독님들, 우리 작가님 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감사드려요. 또 항상 그 마음이 있거든요. 맞아요. 왜냐하면요, 세상은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나보다도 여러분들한테 더 감사해야 되는 게 여러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생존할 수 있다. 더불어 사는 거잖아요. 더불어. 당신이 있으니까 내가 있고 내가 있으니까 당신이 있고 이래야 되는데 늘 독불장군같이 생각하시는 분들 조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뭐 선생님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는 오늘 정말 재밌고 행복하고 또 가슴 뭉클한 얘기가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오늘 기왕 저희 프로 나오셨으니까 본격적으로 즐겁고 행복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그렇죠. 그 에너지를 우리 시청자분께 좀 전해주겠습니다. 그럼요. 그러고 싶어요. 정말 여러분들 행복하게 사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영원히 사는 거 아니잖아요. 때가 되면 저도 가요. 그러면 일단 뭐 때가 아직 안 됐으니까.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네, 그러면 그냥 늘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사시면은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느껴지실 거예요. 네, 긍정적인 마인드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부터 그 인생 이야기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자, 선우용녀 선생님 모셨습니다. 본격 키워드 토크 시작합니다. 선우용녀 선생님과 함께하는 본격 키워드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소중한 인연 또 됐으니까 또 행복한 이야기, 즐거운 이야기, 또 다양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그렇죠.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이 내용 물음표가 있는데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을지 궁금하시죠? 아, 나왔습니다. 몰라. 모르겠죠. 그러면은 어떤 이야기로 풀어볼지 제가 한번 좀. 아, 이름 어때? 네. 아, 좋은 엄마. 좋은 엄마. 응. 국민 엄마. 아이, 국민은 무슨 그냥 좋은 엄마면 좋아. 무슨 국민까지 들어가. 네. 좋은 엄마, 옆집 엄마. 옆집 엄마. 친구 엄마. 친구 엄마. 뒷집 엄마. 아, 그런 게 좋지. 뭐 그런. 예.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 원조. 시트콤 여왕인. 아유, 난 저런 거 원조 붙고 뭐 시트콤은 오케이야. 나 원조 같은 거 붙는 거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 네, 그럼 저희가 CG 처리를 해서 원조를 지우고요. 그래요. 네. 그냥 시트콤 여왕은 무슨 되지 못한 여왕이야. 그럼
원조와 여왕을 좀 지워버리고. 그리고 네. 시트콤의 엄마.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네. 그 선생님의 시트콤 얘기를 꺼내면 순풍 산부인과를 빼놓을 네. 수가 없어요. 맞아요. 어마어마했던 작품이었죠. 네. 네. 그래서 이 정말 시트콤 할 때 우리 PD라든지 또 작가분이라든지 뭐 거기 스태프 여러분들, 동료 여러분들한테 끝나면서도 감사한 말을 못했는데 이렇게 초대해서 내가 감사한 말을 할 수 있게 해줘서 정말 먼저 감사드리고요. 감사드리고 정말 정말 여러분들 건강하시죠? 그때 많이 같이 고생 많이 했죠? 이렇게 테레비로 감사드립니다. 또 마무리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이쁘게 재밌게 봐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요 그때요 집 없었을 때 집 샀어. 미국에서 와가지고 다 까먹고 없었을 때 정말 와가지고 그 계기로 좀 집을 하나 장만했던 것 같아요. 네. 순풍산부인과가 98년도에 네네. 3월에 시작해 2000년도 3년을 네. 했던 작품인데 한 4년 정도 했어요. 시트콤이 이렇게 오랫동안 방영될 거라고는? 그렇죠. 사실은 더 오래 하려고 했었는데 오지명 선생님이 이제 다른 거 본인이 하는 거 하기 때문에 그래서 끝나게 됐지 사실은. 네. 출연자를 보면은 일단 뭐 선우용녀 선생님 또 오지명 선생님 네. 그리고 뭐 이소연, 송혜교, 네. 네, 다 있었어요. 네. 박민선, 박영규, 네. 미달이 김성우 또 네. 대단한 배우들이 네, 박미선이 네. 그때 나오셨는데 사실 그런 조합이 뭉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네. 처음 시트콤 제의를 받았을 때 어떠셨어요? 그때 저는요.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니까 뭐 그 배역에 대해서 그런 것보다도 정말 감사했고 먼저 그리고 대본을 딱 보는 순간 그때까지만 해도 왜냐하면 아내들이 굉장히 남편 위주로 해서 사실 그렇잖아요 너무 그냥 정말 남편들이 너무 막 아내들 가지고 그랬을 때인데 나도 이제 우리 남편한테 굉장히 우리 남편이 무서웠어요 근데 한번 이거 풀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그냥 확 나가는 거로 내가 머리를 그때 처음 잘랐어요. 우리 남편이 왜 머리를 자르고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작가가 머리를 잘라야 되는데요. 그래서 자르면서 이제 막 나가기 시작한 거죠, 제가. 그때 캐릭터가 네. 많은 시청자분들이 아우 네. 맞아 저렇게 해야 돼 남편 저렇게 해야 돼 맞아요. 잡았어야 돼 네네. 그런 캐릭터. 그리고 시트콤을 많은 분들이 보셨지만 특성이 대본은 있지만 네. 흐르는 대본이 있지만 거기에 맞는 어떤 애드립이나 서로 합이 많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그 합의가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진짜 내가 아니 뭐야 이렇게 됐고 용용용용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사위로 나오신 분도 박영규 네. 유행어 많았잖아요. 네, 네, 네. 아 장모님 왜 그러세요? 네. 아이고 배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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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달이. 사실 그때까지는 네. 가정에서는 절대 가부장적이고 그죠? 감히 장모님한테 또 이렇게 그렇게 안 했었는데 그때 막 풀어진 것 같아요 이제. 예. 그리고 그 당시에 처갓집 생활한다는 내용도 없었죠. 근데 사실 생각해 보니까 너무 꽉 누르고 살았던 것 같아요. 정말 이제 풀고 사시는 게 그게 더 좋았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니까 잘 풀어준 것 같아 내가. 네. 그래도 3년, 4년, 3, 4년을 네. 그 작품을 하셨는데 지금도 그분들하고 계속 좋은 관계 유지하고 계시죠? 박미선이하고만 내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죠. 그럼 나머지 나쁜 관계? 아니요. 나쁜 관계는 아니고 연락을 잘 각자가 바쁘니까. 각자가 바쁘니까. 이제 박미선이도 뭐 갖고 전화 이렇게 해드려도 잘 못 보죠 다들. 네. 박미선 씨가 그때 이제 딸로 나왔잖아요. 첫째 딸로 나왔고 그러면 지금도 딸 엄마 그래요. 엄마. 네, 엄마 그래요. 예. 그럼 국민 엄마 맞네요. 네, 아니 뭐 네. 네, 감사하죠. 뭐 그렇게 네. 불러주시니까. 네. 그때 그 뭐 시트콤의 에피소드도 굉장히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요, 나한테 그런 에피소드 이런 거 물어보는 게 참 착각인 것 같아요. 저는요, 그냥 그때 해버리면 다 잊어버려요. 그럼 나에게 과거는 필요 없다. 나한테 과거... 현재가 중요하고 미래가 네, 중요하다. 네, 난 미래도 또 생각하네요. 지금 현재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순간이. 예.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하고 소중한 거다. 그게 인연이에요. 그런가 봐요. 네. 과거가 뭐 중요해요. 뭐 지나가서 끝이에요. 그럼요. 끝이에요. 저는요. 예. 미래? 내 오지도 거는 다 나한테 오게 돼 네. 있어요. 전 그런 것 같아요. 한 번도 그렇게 막 미래가 어떨까 이런 상상을 별로 안 해봤어요.
그냥 지금 쓸 만한 돈 있잖아. 그럼 그냥 무조건 행복한 거야. 그렇죠. 그것만큼 좋은 게 어딨어요. 네, 그런 것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는 순간이라도 같아요. 조금이라도 내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삶이 최고인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지금 저희 남편은 이제 고인이 되셨고, 나 혼자고, 내가 왜 행복하다고 생각하냐면은, 이제 아들, 딸다 시집장 가 보냈고, 내가 할 일이 끝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를 관리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 이상은 그 이하도 없어요. 그냥 내 건강 관리하면서 애들한테 누가 되지 않게. 나중에 내가 아파서 들어눠서 우리 애들이 날 수발을 해야 된다 생각하면요, 아찔해요. 왜냐하면 돈을 남겨주는 게또 중요하지만 내가 아파서 들어누워 있으면 돈 남겨주는 거 100번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도 빚이에요, 자식들한테. 그래서 자식들한테 빚안 질려면 내 건강을 내가 잘 추스려야 되겠다. 내가 챙겨야 되겠다. 그래서 전 굉장히 지금 건강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럼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저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요, 별로 이렇게 이제 어제 것도 생각 안 하고 내일 것도 생각 안 하고 지금 현재 내가 즐기는 마음. 그리고 오늘은 뭘 할까? 오늘은 어디를 갈까? 오늘은 뭘 맛있는 걸 먹을까? 응? 오늘은 얼마만큼 운동을 할까? 이 생각만 해요. 복잡한 생각을 자꾸 하게 되면 나만 병든다. 나만 피곤해요. 네, 그러니까 행복한 생각을 자주 하면은 내가 나만 행복해요. 네. 행복해진다. 그리고 왜냐하면 이렇게 지금 어울려서 다닐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맨 처음에 결혼해서 우리 남편 위주로 살았잖아요. 우리 남편이 먹겠다는, 자기가 먹고 싶다는 분이 따라다녔잖아요. 그러다 애들이 크니까 이제 애들, 우리 아들하고 우리 남편이 먹는 대로 또 우리 딸하고 나하고 따라다녔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먹고 싶은 건안 먹어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어요.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네. 배려했던 마음이 강했던 그다음에는 시절. 지금은 이제 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친구들하고 만나더라도 내가 먹고 싶은 거 먹는 것보다도 친구들이 뭐 먹겠다면 따라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요새는 제가 이제 혼자 먹으러 다니는 거 즐겨요. 내가 먹고 싶은데 찾아가서 나 혼자 어느 즐기는. 방송에서 봤어요. 혼자 보시, 이렇게 네.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맛있어요. 남들은 혼자 먹는 걸안 근데 좋아하는데. 그거 연습해보세요. 너무 재밌어요. 왜냐하면 나 혼자 맛있는 거 먹으면서 주위를 보면서, 응? 느끼면서, 말이 필요 없잖아, 먹을 때. 그냥 이 음식을 엔조이 하면서. 그러면서 먹으면요, 너무 맛있어요. 어머, 네가 내 뱃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얼마나 영양분이 돼서 나를 건강하게 해주니까 너무 고마워. 잘 먹을게. 이러면서 먹어요. 저도 혼자 먹는 거 좋아해요. 그쵸? 난 너무 즐겨요. 저는 혼술 좋아해서. 우리 어쨌든 뭐 시트콤 얘기 좀더 해볼게요. 그때 네. 승풍산부인과의 뭐 작가분들도 많고, 또 출연 배우들도 많고, 네, 또 그때 감독님의 그랬어요. 어떤 예리한 어떤 판단, 분석도 많았을 텐데, 그 시트콤이라는 장르가 남한테 웃음을 일단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힘든 상황이 있었을 때도 누굴 위해서 연기해야 된다는 거, 이게 쉽진 않거든요, 사실. 근데 그게 뭐든지 억지로 하는 건안 그렇죠. 되잖아요. 근데 그때 카메라가 우리가 그때 여섯 땐가 이렇게 해놓고 하고 우리 마음대로 하게 해줬어요. PD가. 그게 굉장히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카트가 잘려졌으면은 연기하는 게 보이잖아요. 근데 이 시트콤 자체는 연기하는 게안 보이고 굉장히 자연스러웠어요. 그게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 PD가 그때 처음으로 그렇게 시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 PD가요. 우리한테. 그 PD님도 유명하신 아, 분이잖아요. 그럼요. 또 N본부에서도 예. 거침없는 시리즈죠. 제가 거기 그러니까 나왔거든요. 그랬구나. 근데 그렇게 막 퀴를 주고 이런 건안 했어요. 그냥 우리가 그냥 자유롭게 하게끔 내버려뒀지. 그러니까 배우를 믿게끔, 배우를 그럼요. 믿고 네. 본인들이 그냥 하는 대로 우리가 하는 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편안하더라고. 그리고 재미있는 요소들이 많이 나올 다 수밖에 나온 거야. 그러니까. 없죠. 예. 그래서 그때 출연했던 모든 신인분들이 다 성공했어요. 그렇죠. 뭐 사실 그래요. 송혜교 씨도 지금은 뭐 아우, 그럼요. 어마어마하고요. 그럼요. 왜냐하면 나는 제일 싫은 게또 연기하는 그 티가 나는 게난 싫더라고요. 아, 연기하려고 하는 티, 모습들. 내 모습, 그 내숭 떠는 것 같고. 그런데 여기서는 전혀 그게 없잖아. 그냥 그때는 나 같아. 그냥 손흥민이가 한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네, 들어보면은 이거예요, 진짜, 손흥민이. 이 모습 그대로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 순풍산부인과 이후로 다른 데서 또 시트콤을 한번더 합시다라는 어떤 게 없었어요? 사실은요, 우리 김병 PD가 또 하고 싶어 했었어요. 근데 이 똑같이 순풍산부인과로 하려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 S본부에서 저작권이 딱 됐나 봐요. 그러니까 순풍산부인과를 쓸수 없으니까 다른 이름으로 해야 되니까 안 되니까 그냥 접었죠. 순풍산부인과를 저작권을 딱 잡아놓은 거는 그만큼 이 시트콤이 대한민국 분들한테 굉장히 웃음을 줬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도 못 쓰게 그렇죠. 하려고. 그런데 요새 이제 다시 또그 시니어 텔레비에서 해요. 순풍산부인과를. 요즘 재방송 많이 해요. 네. 지금 저는 보고 아, 있거든요. 그랬구나. 예, 그래서 선생님 연기를 보면서 아, 지금도 이 해피한 내용을 담고 많은 분들이 그 일상을 나는 정말 정말 힘들었던 게 그때 내가 너무너무 바쁘니까 내 시트콤을 못 봤어요. 그때 시간이 없어서. 내가 요새 너무 본다니까 재밌어서. 네, 요새 봐요. 네. 그러니까 보통 배우들이 본인이 나오는 이 작품의 연기를 사실 잘안안 봐요. 보잖아요. 그죠? 저도 안 봐요. 네, 그죠? 그냥 그렇게 쑥스러울 수가 없어. 옛날에 이제 좀 볼라 그러면 우리 남편 옆에 있으면 그냥 나 나가버리고 그랬거든요. 저는 지금 아그 사람 2%도 혼자 몰래 봐요. 나하고 똑같네. 저희 아내가 같이 쑥스러워가지고. 그치, 네. 희한해. 그게 배우들의 역할인 것 그런가 같아요. 봐요. 네. 일단 뭐 순풍산부인과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전으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지금 데뷔를 제가 알기로는 그 TBC. 무용 아, 일기. 내가요? 아니야, 근데 무용으로 들어가진 않았어. 네네. 무용으로 들어갔죠. 네네네. 일기로 저 TBC. 나는 근데 원래는 연극영화과에 있었어요. 서울예대. 서라벌. 예. 근데 우리 최영남 교수가 이제 나보러 시험 보러 가라고. 너는 무용을 했기 때문에 너는 지나가도 드라마 할 거다. 그래서 난 6개월 됐나 봐요, 그때가. 학교 들어간 지. 그래서 나는 드라마 못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아저씨가 가봐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갔어요, 시험 보러. 나 그때 머리가 좀 이만큼 따고 진바지 입고 그냥 세트 하나 걸치고 이러고 간 거예요. 근데 우리 선배 언니들이 그냥 뭐, 어우, 뭐 발레하는 언니들, 뭐 고전무용하는 언니들이 막다 하고 왔더라고요. 아, 난안 되겠구나. 이제 딱 생각했죠. 내 차례가 돼서 들어갔더니 이제 그내 이력서를 보더니 자네는 왜 연극영화과인데 무용으로 왔나 그래요. 그래서 사실 저는 생각 안 했었는데 우리 교수님이 나는 발레를 했습니다. 근데 너는 이렇게 가도 드라마 할 거라 그래서 왔어요. 이랬어. 나 그대로 말한 거예요. 그대로 교수가 말해준 대로 그대로 그냥 제가 말씀드렸다고. 그랬더니 무용도 안 시키고 카메라 일로 와봐. 그러더니 옆으로 좀 대봐봐. 앞으로 좀 대봐봐. 그랬더니 나가래요. 세번 이렇게 하더니요. 그러면 뭐 무용도 안 하고 아무도 그냥 하라고요? 카메라만 들이대더니 나가래요. 그래서 이제 떨어졌는 줄 알았죠. 근데 붙었더라고요. 네. 나 그때 굉장히 적으로 붙었어요. 크게. 근데 이제 무용하는 것도 6개월, 드라마 하는 파트도 6개월. 이제 교육을 받아요. 나는 그냥 교육 끝나자마자 상국라인이라는 드라마에 주인공을 딱 시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무용으로 일기로 들어가셔서 응. 어쨌든 무용 교육을 6개월 받고 나서 무용 교육이 아니에요, 그때는. 그 연기 교육 연기, 이제 전체적인 거. 전체적인 건 발성서부터 뭐 이런 걸다 6개월 동안 시키더라고요. 근데 들어가자마자 6개월 만에 주인공을 네. 거머쥐신 거예요? 네. 하려는데 뭐 했죠, 뭐. 그러니까 우리 언니가 그때 동명여고 선생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언니가 날 따라다니면서 이제 매니저 역할을. 매니저한테 같이 연습했지. 같이 연습하고 집에 와서 이제 우리 언니가 이제 나는 이제 하기 싫은 거 시켰으니까 그냥 빨리 대사해 봐봐 언니 뭐라고 쓴 거야. 나 그렇게 했어요. 못 모르고 맨 처음에. 근데 그 상극라인이 그렇게 히트를 친 거야. 그럼 그때 같이 출연했던 배우가 어느? 이수진 선생님이 이제 상간마마고 나는 이제 나인이고. 네. 그러면은 그첫 주인공이고 첫 드라마고 첫 연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네. 굉장히 떨림과 긴장감이 어우, 말도 공존하고. 예, 못했죠. 그냥 어떠셨어요 그때? 스타 대회에서 내가 나가질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다 선배잖아요. 다 어른들이고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드라마를 찍잖아요. 한 40분에서 N이 지나면 다시 처음부터 다시 찍어야 돼요.
거의 생방 느낌이었잖아요. 생방 느낌이에요. 네. 그러니까 다 스탠바이 하고 있는 거야. 왜냐면 끝날 때까지 언제 에너지 날지 모르니까 밖에서 다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냥 내가 에너지 날 때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스타디움 안에서 옛날에 그 바카스라는 거 있었어. 그런 게 나왔었어. 처음으로. 그것만 마시면서 동서남북으로 다 찾는 거야. 신이라는 신은 부처님, 성모 마리아, 예수님. 제발 나 때문에 에너지 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게 나는 이제 녹화 들어가기 전에 그러고서 하는 거예요. 신인이고 하니까 또 아무래도. 네.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꿈에 나타나니까 꿈에 내가 대사를 했는데 꿈에 틀리는 거야 대사가. 어마어마어마 이러고 눈 팍 뜨면 꿈이야. 그렇게 했어요. 맨 처음에. 배우들은 다 그게 있나 봐요. 저도 그럼요. 예전에 그랬구나. 드라마 할 때 그랬거든요. 대사 까먹을까 봐 새벽에 일어나서 또 대본 보고 자고 그랬던 기억들이 있는데 그래서 정말 하기 싫었어요. 내가 왜 이 탤런트를 하면서 이 고생을 해야 되나 그랬어요 제가요. 남들은 그 배우 못 돼서 저는 나는 왜 떨어질까 하는데 저는 그렇게 싫더라고요. 이거 이런 걸 언제 그만두나 막 그러니까 그 벌 받은 거로 내가 우리 남편하고 어쨌든 그 드라마로 인해서 뭐 인기가 많이 상승되고 네네, 네네. 뭐 제가 알기로는 원조 뭐 원조자 싫어하신다지만은 청순 미녀 원조 여신이라는 그때 꼬리표가 많이 붙었다고 좀 들었습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붙여주셨는지 저는 그건 모르겠고 처음으로 내가 이제 자동차 그 모델을 했죠. 대미 첫 번째로. 네, 자가용 모델. 그래서 그때 차 한 대를 받는 거예요. 그때. 지금 보면은 그 차 한 대가 집안채였어요. 코티나 자동차. 그렇지, 코티나. 예. 그 원조 대한민국 처음으로. 그렇죠. 여자 자동차 모델. 원조는 내가 처음이었을 것 같아요. 그때 몇 살이셨어요? 20살. 그 면허증도 없는. 왜요? 그때 이제 따줘야죠, 다. 아, 20살도 면허증 따셨어요? 그럼요. 내가 그래가지고 다 하고 다녔어요. 그럼 그때 받은 모델료가 자동차였고. 네네네. 거의 집안 채 값을 네. 직접 끌고 다니시면서. 네네. 어머, 어깨 엄청 올라가셨겠어요. 아니요, 그런 건 몰라요. 내 어깨가 올라가고 저는 그런 건 상상도 안 해봤고 내가 운전하고 가다가 앞에 있는 사람이 자동차 같이 받아버린 거야. 나 쳐다보다가. 옆에서 이렇게 옆에서 내 차가 운전하고 가는데 이 사람이 나만 계속 보다가 앞에 차를 받아요. 그러면 내가 내려가가지고 죄송해요. 저분이요. 나보다가 이렇게 받았어요. 그러면 그때는 또 서로 네, 이렇게 지네들이 용서해주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 어쨌든 간에 대한민국 최초로 자동차 모델이 되시고 인기가 막 승승장구 계속 쭉쭉 이어갔어요. 그러면 그 인기를 얻고 다른 드라마 또 들어가셨어요? 그럼요. 계속 뭐, 들어가신 거예요? 그럼요. 뭐 초립동도 하고 뭐 많이 했어요. 하여튼 뭐 저기 아들, 외아들도 하고 뭐 또 아씨도 하고 뭐 많이 했죠. 네. 그리고 뭐 자동차 1호 모델이지만 또 대한민국 최초로 MSG 모델도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죠. 네. 뿌려야 제 맛. 그렇죠. 네. 근데 그걸, 많은 분들이 그거 한 7, 8년 했을 거예요. 내가 이민 가는 바람에 고두심이가 했지 그다음에. 이민 안 가셨으면 모르죠. 그것도 다 때가 되면 또 하는 거고 그런 거는요. 놀 때는 그냥 놓아버려야지. 그리고 연연하면 안 좋은 거예요. 인생은 그렇게 연연한다고 내게 되는 게 아니고 연연 안 한다고 또 내게 다른 사람한테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세상은 돌고 돌으니까는 내가 했던 것도 여러분도 하고 여러분들 했던 것도 나도 하고 이게 돌고 돌기 때문에 그렇게 남의 거에 연연하시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면 그게 행복한 것 같아요. 네. 아, 그 사람 이 프로는 그냥 제가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안 바뀌고. 걱정하지 마세요. 네. 예. 이제 어린 시절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뭐 어린 시절 어떤 아이였는지, 어떤 친구였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정말 국민학교 때 굉장히 개구쟁이라 그러나 좀 남성적이었어요. 목소리는 굉장히 여성. 그렇죠. 근데 네. 행동은 굉장히 남성스러웠어요. 예. 뭐 누구 때리고? 그럼요. 그냥 내 동생이 맞고 왔다라면 그냥 그 사람 걔는 그냥 가서 나한테 혼났죠. 두드려 패고 왔죠. 뭐. 아, 그래요? 네. 나 국민학교 때 굉장히 이렇게 여성스럽지 않았었어요. 여성스러워지는 게 한 고2 때쯤 돼서 여성스러워하지 않나? 갑자기? 그럼 고2 전까지는? 좀 터프했어. 좀 터프했어요.
보통 그 어릴 때 많은 분들이 그래요. 너는 커서 뭐가 되고 싶어라는 질문 가장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뭐 대통령이야, 과학자예요. 저는 장군이 될 거예요. 아니면 뭐 현무양처가 될 거예요. 이런 꿈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선생님도 어릴 적에 꿈이 있다면 발레리나 좀 발레리나. 아 계속 어릴 때 무용. 네,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무용이 좋더라고요. 발레리나가 되고 싶었어요. 그건 어머니의 권유예요, 아니면? 아니에요. 내가 발레해서 이제 백조에서 지금은 시공간이 국립 시공간이지 그 명동에 있는데 거기서 발표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발레 옷이 이렇게 요게 짧거든요. 근데 이제 내일 모레 이제 발레해러 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집에 그걸 가져왔어요. 우리 엄마가 그걸 보더니 아니 기집애가 이게 웬일이냐 여기다 그 아궁이를 가져가시는 거예요. 아궁이에다가 태워버린다고 막 울고불고. 근데 저희 아버지가 서울신문사 다니셨거든요. 그 아버지가 그냥 내버려두라 그랬지. 그 왜 한다는데 그냥 당신 그러냐고. 나는 우리 아버지 빽이 굉장히 컸어요. 아버지가 날 굉장히 이뻐했거든요. 아버지하고도 겸상할 정도니까.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직접 못하시고 그냥 내버려두셨죠. 아버지 이제 어머니 얘기를 좀 더 좀 이어서 해볼게요. 네. 네, 어떤 분이셨어요, 두 분은? 저희 아버지는 이제 신문사 다니셨고, 저희 어머님은 그냥 주부셨고, 근데 이제 그 시절에 우리가 피난을 갔다 왔잖아요. 제가 6살 때 왔지 서울에. 그러니까 그 신문사가 다 이제 문 닫았잖아요, 그때는. 그러니까 먹고 살 일이 막막하니까 저희 엄마가. 그때 해장국집을 열었어요. 예. 네. 그래가지고, 불고기하고 해장국만 하는 거야. 그때 내가 이제, 7살인가, 8살밖에 안 됐는데, 할 때, 내가 뼈다구 같은 거 사오라고 엄마가 시키면은, 자전거 빌려가지고, 그 자전거 타는 맛에, 그거 타고 막 삼각지까지 가서 뼈다구 사가지고, 그럼 또 뼈다구 파는 그 아저씨는 또 나 이쁘다고, 요거 너 자전거 얼마에 빌려왔니? 그러면, 얼마라 그러면 또 그걸 또 주셔요. 그러니까 난 또 신나는 거 더 탈 수 있으니까 집에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막 또 자전거 타고 왔다 갔다 하고 용야 우리 엄마 부르면은 가면은 그 뻑다고 좀 패라 그러면 나는 또 내 둘째 딸인데 그렇게 다 시켰어요. 물기로 와라 그러면 또 물기로다 주고. 그 어머님이 시키시는 거에 어떤 거역이 아닌 거역을 안 했어요. 무조건 그냥. 해야 무조건, 하는 무조건 네. 그냥 난 좋더라고요. 그렇게 일하고 막 또 그렇게 막 맛있는 거 먹고 이러니까 나는 기분이 좋았어요. 아니, 그 어머님은 다른 형제분들은 시키지 안 시키 않고? 우리 언니는 안 했죠. 우리 언니는 그 식당 근처도 안 왔어요. 아니 보통 식당 하면은 자녀분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서 한 60년 됐죠. 그때 식당을 굉장히 천하게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언니는 아주 근처도 안 오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우리 언니가 한 고1인가 이랬을 때 우리 엄마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어머니 식당 이거 해장국 계속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그럼 어떡하냐 먹고 살아야지 했더니 그럼 저 공부 안 하겠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우리 엄마가 왜 했더니 아니 해장국 딸 누가 들어가겠어요. 그런데 공부를 해서 뭐래요 이렇게 됐어요. 우리 딸을 데리고 갔어요, 촬영할 때. 너무 그냥 눈이 이렇게 오는데 데리고 가고, 한여름에 그냥 땡볕에 하는데 데리고 가고, 이게 누가 물어보면은, 너는 커서 뭐가 될래? 그러면, 저는 시집 갈래요? 그러더라고. 어머, 이거 왜 이러지? 눈을 이렇게 감고 이렇게 떠보니까, 이쪽 눈이 안 보이는 거야. 이렇게 감사한 눈을 내가 감사한지 몰랐구나. 이제 돈도 벌을 만큼 벌었으니까, 애들 데리고 가야 되겠다. 우리나라 페이머스 액트리스라니까 그 남자가 오 마이 갓 왜 페이머스 액트리스가 여기 왔니? 내가 그랬지만 알라바 아메리카 그랬잖아. 근데 우리 남편이 무서웠어요. 근데 한번 이거 풀어봐야 되겠다. 머리를 그때 처음 잘랐어요. 우리 남편이 왜 머리를 자르고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작가가 머리를 잘라야 된대요. 그래서 자르면서 이제 막 나가기 시작한 거죠. 제가. 나 혼자 맛있는 거 먹으면서 주위를 보면서 느끼면서 말이 필요 없잖아요, 먹을 때는. 별로 이렇게 이제 어제 것도 생각 안 하고, 내일 것도 생각 안 하고, 지금 현재 내가 즐기는 마음. 그리고 오늘은 뭘 할까? 오늘은 어디를 갈까? 오늘은 뭘 맛있는 걸 먹을까? 오늘은 얼마만큼 운동을 할까? 이 생각만 해요.